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찌질하게 한 거는 웃음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갔다는 거는, 민단 행사에 안 가고, 나는 북한이랑 너무 친해요. 북한을, 정말 대놓고 종북이죠. 저 정도 되면. 대놓고 종북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이 뭐라 그럴지 되게 궁금한데, 오늘 어제 나온 얘긴데 오늘 조간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어제 보고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저그저그저 뭐죠? 위안부 할머니들 그삥 뜯어갖고 갈비 사드신 우리 저 윤미향 의원 있잖아요. 윤미향 의원이 관동대지진 관련 기념식을 일본에서 하는데 거기 그 저길 갔다 왔어. 조총련 행사에 갔다 왔어요. 조총련 행사에 갔으니 거기 민단 중심의 그 일본인들,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은 제일 교포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조총련이라 그러면은 저그 북한의 노동당의 지부인데 저 조선 노동당 일본 지부 아니에요? 사실 조총련은. 근데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가서 앉아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그 정율성 홍범도 이런 그 역사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걷다 대고 민주당 의원들이 색깔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철 지난 색깔론. 아, 물론 색깔론은 철이 지났죠. 근데 이제 색깔론이라는 거는 아닌데, 그 색깔로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억지로, 너 빨갱이지? 이러면서 갖다 대는 게 이제 색깔론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를 무시해버리는 거. 이런 게 색깔론인데, 지금 이 윤미향 씨를 보면, 민주당이 정말 뭐 하는 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윤미향 씨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논평을 내놓는지를 한번 두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뉴스 잠깐 볼게요. 자, 이게, 북한 노동당 일본 지부 참석한 것은 국민 배신이다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 민단에 있는, 민단 소속의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민단은 일본에서 사실 조총련이랑 서로 대립하면서, 뭔가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여기 조총련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조총련은 그러니까 이 민단 간부 얘기가 조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다. 도대체 거기 간다는 거 자체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 행사에서 추도사를 낭독한 그 조총련 간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을 썼대요.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그러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북한식으로 계속 비난하는 그런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잘못 알고 갔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윤미향 의원은 이런 분위기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정치인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가서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 중앙일보는 다른 앵글에서 이걸 봤어요. 이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간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다가 신고하고 세금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 사무처가 이 외교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 가면 도와달라 이 공문을 보내는데 출장 목적 관련한 항목에는 요 행사에 간다는 얘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냥 일본의 관동대지진 뭐 관련 행사 간다 이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렸을 때 주일 대사관은 이제 협조 요청 공문대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저 태워다 주고 이런 거죠. 이게 주일 대사관 입장에서는 근데 이상하다. 왜그 현지 활동 일정은 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보통 외교관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가면 외교부에서 이걸 협조할 때 공항에서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현지에 일하러 왔을 테니까 일하는 그 장소에도 좀 데려다 주나 봐요.
이건 뭐 업무상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현지 사정을 모르는데 뭐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기 힘들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요걸 보면 대사관에다가 그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데려다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조총련 행사는 쏙 빼놓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금으로 가는데 몰래 갔다 온 거죠. 뭐 지가 정 가고 싶으면 지 돈으로 가든가. 근데 그러기는 싫으니까.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 건 택시값 아까우니까 외교부에다가 협조 공문은 내놓고, 그다음에 조총련 행사 가는 거는 살짝 그 숨기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아니 되게 웃을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찌질하게 한 거는 웃음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갔다는 거는 민단 행사에 안 가고, 나는 북한이랑 너무 친해요. 북한을 정말 대놓고 종북이죠. 저 정도 되면 대놓고 종북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이 뭐라 그럴지 되게 궁금한데, 이 윤미향이라는 분이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 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저 집안이에요. 그 보실래요? 이거 원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남편분이, 이거 보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우리나라 저 토종 주사파입니다. 김삼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남매 간첩 사건, 1993년 남매 간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놓고 저거죠? 그 대놓고 종북을 하시는 분이고, 남매 간첩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동생, 이 여동생이랑 같이 그때 저그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오누이가 다 같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그 징역을 받았고, 근데 뭐 징역이라는 게 이제 집행유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실형을 산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남매 간첩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다시 유명해진 게 뭐냐면, 이 김삼석 씨라는 분이 30년 전에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 보시면, 인터넷 신문사를 해요. 인터넷 신문사를 수원지구에서 하는데, 인터넷 신문사에서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는데, 그 지역의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걸로 유죄를 받았어요. 과도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다음에, 이게 언제 일이냐면, 이거 보세요. 2019년 일입니다. 최근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국회의원이 정의기억연대로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를 운영하고 매우 높은 그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입니다. 2019년이면. 이 사람이 비례대표 받은 게 2020년이니까. 2019년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대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다음에 만나서 이러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라고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니 광고비조로 3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정보공개는 치화해주겠다. 돈을 안 주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서 막대한 업무마비를 초래하도록 하겠다고 윽박 지르거나, 아니면 그 대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인터넷 기사에다 올릴 것처럼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 대학에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고 6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근데 16개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고 저그 고소를 한 거죠. 그래갖고 저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참 가지가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과 시누이는 90년대 초반에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는 바로 얼마 전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인터넷 신문사 운영하면서 대학들을 협박해가지고 그 돈을 뜯어낸 걸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족이 도대체 뭐 하는 가족인지, 이 사람이 그런데도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사실 비례대표 그 후보에 올랐을 때
이 정의기억연대 사건이 불거져서 사람들이 왜이 정권이 윤미향 저 사람을 끝까지 비례대표를 주려고 하는지 굉장히 이상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비례대표를 열심히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집안이 명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명문 집안 출신이라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집안이 이제 명문 집안인 거죠. 정말 그 집안 덕을 보고 윤미향 씨가 그 당시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삥 뜯은 게 아마 혐의가 막 주르륵 나왔는데도 비례대표 자리를 지키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문 집안 출신이라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 김삼석 씨, 이름도 어렵네. 김삼석 씨. 그래서 하여튼,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고요. 윤미향 씨가 조총련 행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명이 잘 돼야 되고, 저거는 당 차원에서도 소명이 있어야 돼요. 지가 잘 모르고 갔으면, 화들짝 일어나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실수였으면. 근데 실수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조선 괴뢰도당 이러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충성심을 과시한 거잖아요. 이거는 색깔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 당장 어제도 순항미사일에 핵탄도 달아서 어쩌고 뭐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북한에게 지금 조총련 행사에 가서 그 노동당 일본 지부의 행사에 가서 저런 얘기를 다 듣고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개인과 저당 자체가 지금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도대체 그 조국이 어디냐?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당신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면 이런 짓을 왜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죠. 이런 걸 물어보면 색깔론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핵무기를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며,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정치인인지를 분명하게 하자는 게 어째서 색깔론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볼까요? 아, 맞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목원 박 선생님. 현재 무소속이죠. 비례대표를 줬던 게 민주당이고, 맞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무소속이죠. 어찌됐든, 무소속이라도 뭐 책임이 다해지나요? 저 사람을 비례대표로 만들어준 게 민주당인데.